자, 좀더 봐드릴게요. 다 하셨나? 다 했어요? 조금 봐드릴게요. 자, 함수 봐드릴게요. 함수. 자, 함수는 특정 컬럼이 데이터를 가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 사용한다. 특정 컬럼을 변경하는 거예요, 값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컬럼 쓸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예제를 볼까요? ABS 절대값이래요. 자, 이렇게 음수를 넣으면 양수로 출력이 돼요. 여기다가 컬럼을 넣으면 해당 컬럼 값이 전부 절대값으로 변환돼서 출력되겠죠. 자, 플로어 함수예요. 소수점을 버린대요. 컬럼을 넣으면 해당 컬럼에 정수로 반환해서 출력하는데 소수점 아래를 버림. 잘라버리네요. 플로어. 라운드. 반올림이에요. 2 하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살리라는 소리인가 봐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대요. 트렁켓. 버림이래요. 소수점 버림. 자, 마이너스 1 하니까 원래 1 하면은 소수점 첫째 자리인데 마이너스 1 하니까 1의 자리까지 갔네요. 그래서 요 1의 자리에서 반올림 소수점을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120이 됐네요. 음수 넣으면 위쪽으로 가요. 모드 이거 자바에서 이거죠. 퍼센트 나머지 구하는 함수. 모드 나머지 구하는 함수. 이게 로우어 소문자로 바꾸는 거고요. 어퍼 대문자로 바꾸는 거고요. 이니캡 얘는 시작 부분만 대문자로 변경하고 나머진 소문자로 기술하고 이니캡이죠. 이런 애들이 있대요. 여기다 컬럼을 넣을 수 있겠죠? 컨캣 얘는 문자열을 합치는 거예요. 앞에 문자열이랑 뒤에 문자열이랑 두 개의 컬럼을 넣을 수 있겠죠? 서브 str 문자를 추출하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 총네 개의 문자를 뽑으라는 소리예요. 두 번째가 어딘가? 0부터 시작하나? H가 두 번째래요. 아니, 밑줄이네. 0이네, 0. 1부터 시작하나 봐요. 1. 어떤 건 0부터 시작하고 어떤 건 1부터 시작하니까 본인이 찍어서 확인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 외우고 다닐 수 없겠죠. 2부터 네 문자. 그럼 하나, 둘, 셋, 넷. 이만큼이 문자열로 리턴돼요. 됐죠? 랭스래요. 이게 문자열의 길이를 리턴한대요. 랭스. 요 개수가 총 14자리인가 봐요. 자, 트림이에요. L트림, R트림, 트림. 앞뒤로 공백이 있을 수 있어요. 이만큼 빈 공간 있죠? 이런 것들 잘라내고 싶을 때 트림 써요. 그래서 R트림, 오른쪽 공간만 삭제되고요. L트림 왼쪽 공간만 삭제되고요. 아니다, 여기 트림이네. 트림은 양쪽 다 삭제되고요. L트림은 왼쪽만 삭제되고, R트림은 오른쪽만 삭제되고, 오른쪽 공간이 삭제되고. 이렇게 중간에 있는 공백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트림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종종 사용자들이 입력창에 스페이스바를 넣으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거 처리할 때 많이 써요. instr 특정 문자열의 위치를 찾아오는 애예요. instr 어퍼 대문자로 바꿨고요. wo 문자열이 있는 걸 찾으래요. 처음부터
두 번째 오는 WO래요. 그래서 여기 한번 오죠. 대문자로 바뀌면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오니까 요 숫자가 리턴 되는데 걔가 13인가 봐요. 다시 설명해 볼까요? insert in str 특정 문자열의 위치를 찾아오는데 insert 하고 여기 upper 처음에는 비교 대상이 와요. 보통 컬럼들이 많이 오겠죠. 비교 대상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찾으래. WO를 찾으래요. 어퍼로 했으니까 이제 대소문자 구분 데이터를 한다 그랬는데 어퍼로 했으니까 대문자로 바뀌어져 있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찾으래요. 찾는 위치예요. 첫 번째 문자에서 찾을 때 시작할 위치. 됐죠? 처음부터 찾으래요. 1번부터.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WO를 찾으래요. 한 번. 여기서 두 번. 요게 찾아지는 거죠. 요게 위치가 13번째 문자 열이래요. 13번째 문자래요. 13이 리턴 되나 봐요. 이해 확인하시고 이해 안 되시면 질문하시고 months between이에요. 두 월차를 구하는 거예요. 뭐 이거 그냥 빼도 add 함수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넣으면 되니까 add 함수로 뭐 이거 뭐 지원한대요. months between 두 달의 월차를 구함. 그렇게 돼 있네요. 에드먼스 월을 더함. 음수 넣으면 빠진다 그랬어요. 넥스트 데이 요일이죠. 라스트 데이 그 달의 마지막 날. 투 캐릭터 쓰던 거죠. 투 데이트 쓰던 거죠. 투 넘버 문자를 넘버로 바꾸는 거예요. 자, 요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 문자를 합칠 땐 이런 식으로 합치면 된다 그래요. 자, 함수 끝났어요. 적절한 컬럼의 테이블을 찾아서 그 컬럼을 이용해서 돌려보세요. 자, 시간 드려볼게요. 자, 이거 해보시고 다 안 푸신 분들은 푸세요. 아까 풀라는 문제.